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 명단에서 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수출 통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 국가인데 29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물론 들어가 있고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등 선진국이네요. 법을 지키는 선진국가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면제, 처리 기한 단축 등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수출 간소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데 여기에 일본과 똑같이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이 수출품입니다. 수출품. 수출하는 한국 기업을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거 배제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000개, 1,194개 품목이 전략 물자, 대량 살상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 전략 물자에 대해서, 팔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우방국임이 확실하고 안보상의 유대관계를 있는 나라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 심사를 간소화한다. 수출 간소화입니다. 그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몇 개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마구잡이로 만들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행태를 보니까 한국에 이런 물자를 팔았을 때 한국이 과연 일본의 적대적인 나라에 또는 테러 국가에 또는 핵무기 개발하는 국가에 이걸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 아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도 깨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논리는 뭐죠? 보복한다. 이건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게 일본에 들어가서 뭐 일본의 무기 제조에 사용될 염려가 있다? 아니면 북한으로 넘어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오늘 발표한 데는 이게 뭐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거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 우리 국민들의 안전인데, 일본으로 파는 그 물건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은 한국인의 안전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것을 산 일본 사람의 안전과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상 잘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출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줄어드는 폭이 아주 큽니다. 7월 통계에 따르면은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나 줄었어요. 461억 3,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1% 준다는 것은 엄청 큰이 낙폭입니다. 7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3,1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28.1%나 줄어들었고 석유화학 12.4%, 석유 제품 10.5%,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16.3%가 줄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뭐 줄기는 줄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강화한다면은 결국 수출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수출이 줄어드는데 또 수출을 더 해야 됩니까?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보복은 계산이 안 맞고 전략적인 큰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 전쟁을 많이 안 해본 한국이니까 이런데 전략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치는 게 보복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반도체를 겨냥한다든지. 더구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안보 문제, 안보 문제를 겨냥을 해서 마치 일본이 한반도의 안보를 더 생각하는 나라인 것처럼 하면서 이것은 안보적 사안이다 이렇게 몰고 간다든지 하는 게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잘 연구했다는 거죠. 잘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내놓은 이 안은 보면은 일본의 약점을 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약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한국의 약점. 한국의 약점은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더구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 부조상, 국제 불협상 불가피한 일인데 올해 들어와서 6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 6.3% 줄었습니다. 142억 5,349만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13.3%가 줄어가지고 무역 적자가 약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인데 작년을 보면은 일본에 우리가 약 300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은 그 전에보다 늘었어요. 그리고 수입은 546억 달러로서 작년에 대일 무역 적자가 240억 달러입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240억 달러고 2017년에는 280억 달러였어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일본에 대한 수출은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수출에 애로사항을 만들겠다. 한편으로는 또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이 159개 품목인데 이 품목을 수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여기는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그것도 수출 시장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기술 경쟁, 품질 경쟁을 통해서 일본의 물건을 파는, 일본의 물건을 파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부담을 집어가지고 수출 허가도 좀 까다롭게 하고 하겠다니까 이게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처럼 전략도 없고 계산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 기업만 골병들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같이 싸울 때는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그건 망합니다. 비대칭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비대칭적으로. 저쪽에서 수출 통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수출 통제해서 그러면은 해외 의존도가 낮은 일본이 이기는 거죠. 우리가 10대 얻어맞으면은 일본은 한두 대 얻어맞는 그러면 네트로 해가지고 8대를 우리가 더 많이 얻어맞는 그런 권투시합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불매운동도 1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고 하면은 우선 여행사, 항공사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득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지 말고 그 돈으로 국내 여행을 하자. 국내 여행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게 불매 운동이고 이것도 일본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일본은 14억의 중국 사람이 불매 운동을 해도 끄떡없이 견딘 일본인데 5천만, 30분의 1밖에 안 되는 5천만이 불매 운동 해가지고 일본이 뭐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 불매 운동의 목표가 뭡니까? 오히려 불매 운동의 목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불매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불매 운동을 하면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친일파다, 이적분자다 라고 욕하기 위해서 지금 불매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불매 운동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 똑같은 불매 운동하는 차원의 대일 보복을 지금 내어놓았는데 이것의 승패는 이미 시작도 되기 전에 결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일본은 세계에서 전쟁과 전투를 제일 많이 한 나라입니다. 안에서 서로 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십 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천하라고 보면서 그 수많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전국시대가 오랫동안 몇 차례 있었던 나라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 외교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는 국민일수록 전략 감각이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1904년에서 5년 사이 세계 최대의 육군국이고 세계 3위의 해군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전쟁을 걸어가지고 이겼다. 그것을 성공시킨 영일동맹. 그리고 나중에 휴전을 중재로 했던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편들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이긴 이런 경험을 가진 이런 외교적, 전략적 경험을 가진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싸우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전쟁을 결심한 집단은 많지 않아요.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화랑도 신라가 삼국 통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로 다른 나라가 침략하니까 수비하는, 그러니까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전쟁을 계획을 하고 통일을 위해서든 뭐든 하는 나라는 이 국가의 격이 달라집니다. 김일성이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저렇게 못 살면서도 왜 버티고 있느냐 하면은 6.25 남침 전쟁을 결심해 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많이 해본 일본과의 대결입니다. 감사합니다.